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러 가세요. 네. 예. 이재용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쿠팡 전문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용입니다. 예.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뭐 제가 여러 가지 회사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예. 쿠팡을 제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고객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한 2018년부터인가 지금 한 4년째 쿠팡 재무제표를 보면서 뭐 이러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아 잘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해마다 어느 정도 스탠스가 바뀌었는데요. 네. 사실 최근이죠. 2021년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네. 최근 1분기에 이제 약간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지표들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회복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결과를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1분기 실적부터. 네. 1분기 실적은 네. 기사로 보기에는 조금 손실이 개선됐다. 네. 기사로 보기에는 조금 손실이 개선된 게 맞습니다. 사실은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분기 공시에는 그렇게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예, 예. 미국 거는 이제 한국 재무제표보다 훨씬 더 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쿠팡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재무제표도 보고 사실은 원래 사업 하는 법인은 한국에 있으니까 예. 한국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제 크로스체크하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네. 그래도 확실히 1분기 때 개선되긴 했습니다. 개선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표를 보면서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네,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는 22% 정도 성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예. 환율이 올라갔다 보니까 원화로만 따져보면 3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잘 성장하긴 했는데 네. 이제 활성 사용자 수도 13% 정도 늘고 1인당 평균 구매액도 늘어난 걸로 보면 굉장히 이제 준수한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사실은 중요한 거는 지금 왜 실적이 좋아졌냐인데 이게 매출 원가가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거든요. 예.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매출 원가였는데 네. 그 부분이 개선되어서 그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 드디어 이제 쿠팡이 뭐 물류 효율이 나오게 된 거 아니냐 아니면 드디어 이제 매출 단가에 이제 힘을 줄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매출 원가율이라고 하는 게 네. 저게 핵심이구나. 저게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 매출은 쭉 늘어왔어요. 네. 오히려 이번 1분기 매출 성장률이 오히려 낮았죠. 그동안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은 늘어나지만 적자도 계속 같이 늘어나니까 그게 문제였는데. 네. 매출 원가율이 작년 1분기에는 82%였는데 네. 1분기에 79%로 살짝 낮아졌다. 네. 저게 중요한 거예요? 네. 뭐 살짝이긴 한데 사실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2% 지금 2% 3% 정도 이제 감소한 건데 예.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8,200원에 뭐 원가 플러스 물류비 포함이거든요. 여기서 매출 원가는 원가랑 예. 이제 제품의 원가랑 물류비가 이제 82%였는데 네. 그게 사실은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변동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83% 83% 83%를 찍다가 한 번 이번에 튄 거예요. 지금 79%. 아 계속 83% 정도. 네, 제가 뭐 표에도 준비를 해놨는데 네. 최근 3년 동안 보시면은. 네. 최근 3년 동안 보시면 2018년에는 뭐 너무 안 좋았죠. 이때는 한창 성장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안 좋았을 예? 수 있는데 95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9년, 20년, 21년 내내 지금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저게 잘 안 줄어드나 보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출이 커지다 보면 물류 효율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단가야 뭐 사실 경쟁이 치열하니까 매출 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 물건값은 이제 루틴한다고 보고 예. 이제 운송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랑 물류비가 늘어나는 게 똑같이 늘어났는데 그게 올해 1분기 들어서 조금 3% 3% 나아졌다. 물론 뭐 근데 이건 뭐 모르잖아요. 네. 계속 이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저도 이제 1분기 공시자를 좀 꼼꼼하게 봤는데 네. 약간 이제 뭐라고 그러지? 쿠팡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싶
싶은 정보만 보여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효율이 늘어날 때는 매출액이 같이 늘어야 이제 효율이 같이 올라가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매출 성장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1분기에는 전동기비 대비해서 63% 늘었는데 네. 올해 1분기에는 전동기 대비해서 32% 늘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분기마다 매달 매번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지금 공시자료에는 아주 조그맣게 나오는데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는 한 3% 정도 성장했어요.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예. 이게 물론 계절성 좀 있긴 해요. 이제 아무래도 전분기 대비로는 네, 전분기 대비로는 아. 이제 요만큼 성장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약간 이제 한 줄 정도 한 줄 정도 조금 보여주고 이제 예. 제일 이제 아 이제 우리 1분기에 드디어 이제 BEP를 넘어섰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아... 배송비는 판관비에 속합니까? 아니면 네. 일반적인 회사는 조금 이제 다른데요. 예. 이제 배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일반적으로는 뭐 배송을 외부에 이제 뭐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조나 물류 시설과는 별도의 비용으로 이제 코스트를 잡아 놓고 퀄리 같은 경우가 그래요. 퀄리 같은 경우는 원가만 매출원가, 물건의 원가만 매출원가에 넣어놓고 배송비는 판관비에 넣는데요. 예. 쿠팡은 조금 특이합니다. 쿠팡은 특이하게 아 지금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건비, 내지는 뭐 포장비, 모든 어떤 감가상각비 모든 것을 매출원가에 넣겠다라는 관점에서 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다른 회사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원가율이. 아, 그럼 그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매출원가율이 낮아져야 네.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거니까 소위 말하는 그쵸. 그러니까 쿠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규모의 경제가 되면 네. 뭔가 물 뭐 이렇게 물류 비용도 낮아지고 뭐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사이즈가 커져서 흑자로 돌아설 거 아니냐. 그걸 기대하는 건데. 네. 이게 조금 네. 이번에 하여튼 그 비율은 조금 나왔다. 조금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아.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정도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뭐 예를 들어 뭐 12조 정도의 물건을 판다고 치면 네. 1조 정도는 창고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 예. 예 그러니까 한 달치 정도는 재고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3개월로 따져 보면 사실 3개월 동안 판 것 중에 한 달 정도, 1, 2월 정도는 재고에 있는 걸 파는 거니까 사실은 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서 만약에 최근에 사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가격을 물가 상승률을 올리면 사실 판매 단가는 올라가는데 재고의 원가는 창고에 있었던 걸 파는 거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런 효율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송비나 물류비가 매출 원가에 포함되다 보니 네. 매출 원가율이 개선됐다고 하는 거를 배송비나 물류가 효율화돼서 그런지 네. 그 규모의 경제 등에 따라서 네. 아니면 납품가를 눌러서 그런지 네. 그건 명확하지 않네요. 매출 그거, 네. 판매가를 아... 의도적으로 높여서 그런지는 다 섞여 있네요.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공시자료를 봐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공시자료는 1년에 한 번 나와요. 3월 말에 나옵니다. 그거는 네. 3월 말에 확인할 수 있어서 분기 숫자로는 사실은 약간 섞여 있다라고 보고 내년 3월 네. 말 네. 내년 3월 말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 좋은 소식이긴 하네요. 다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맞습니다. 분기별로 좀 봐야 되고 최근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있었으니 네. 작년 12월에 싸게 갔다 온 재고 팔면 뭐 그 정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좋게 보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쿠팡이 상장 직전과 상장 직후에 물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약 예. 1조 원 이상을 써서 2년 동안 물류 창고를 지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물류 창고라는 게 짓자마자 바로 효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1년, 2년 한 사이클, 두 사이클 돌려야 효율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야 그 예상했던 효율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급하게 성장에 치중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많이 지었고 팍팍팍팍 돌렸는데 네. 이제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연착륙하면서 효율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맞습니다.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3% 포인트 개선된 건 네. 뭐 가끔씩 그럴 수는 있는 정도예요. 아니면 네. 이야. 아 근데 사실은 좀 크죠. 너무 큰 회사인데 3%가 감소된 거는 좀 그런 뭐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매 매출이 있고 기타 매출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뭐 번역한 거라서 직접 뭐 대응되는 개념은 아닌데 소매 매출은 말 그대로 직영 매출이에요. 우리 창고에 물건 사 놨다가 파는 매출을 이제 소매 매출이라고 네. 하고요. 기타 매출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큰 건 아마 오픈마켓 매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예. 매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온 게 아니라
그냥 업체가 와서 그냥 팔고 우리는 수수료만 내. 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쿠팡 입장에서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네. 내가 뭐 창고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니들이 판 거 그냥 수수료만 가져오는 거니까 고개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 특히 아, 여기 그러네요. 원가가 아. 거의 안 드는 네. 추가 원가가 별로 안 드는 수익이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타 매출 비중이 9.5% 그러니까 총 매출 대비해서 기타 매출이 9.5%에서 11%로 이제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는 말은 뭐 오픈마켓 매출액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쿠팡 이츠 매출액이 늘어난 것도 뭐 한 뭐 한 천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 있고 그 외에 뭐 우리 로켓 와우 멤버십이라고 하죠. 멤버십 원래 이제 2,900원에 내고 있었는데 4,990원으로 작년 12월에 이제 올렸어요. 네. 이제 그 효과도 일부 있긴 하지겠지만 사실은 기존 회원들은 이제 6월부터 바꿔서 사실 그건 크지 않을 거고 어쨌든 그냥 직접 배송하는 거 외에도 다양한 매출액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늘어나야 매출 원가율이 낮아진다. 아니 그러면 저거는 네. 예를 들면 오픈마켓 매출은 네. 그냥 딱 듣기에도 오픈마켓 매출이 늘어날수록 네.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될 텐데 네. 그건 쉽게 잘 늘어나지 않는 모양이죠? 네. 그거는 뭐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기에 기타 매출액이 예. 7천억 정도라고 써 있으니까 뭐 오픈마켓 매출액 5천억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그거에 한 10배 정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거 네. 지금보다 10배 정도 해야 된다. 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직접 업체가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거는 전체 금액이 매출액으로 잡히는데 그렇죠. 회계 특성상 이제 오픈마켓 매출은 수수료만큼만 매출액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다 이익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익이네. 매출액이.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 기타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 매출 원가율은 낮아지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다. 아. 채팅창에서 잘 될 거야 님이 네. 쿠팡은 배송을 왜 좋아했다. 그동안 직접 배송하다가 그러다 보니 뭐 고정비 들어가는 거 좀 빠지고 외주하면 당연히 싸일 거 아니냐. 그래서 개선된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네. 외주라고 한다고 해서 뭐 쌍 일반적으로 외주라고 해서 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를 내재화했거든요. 내재화했다는 말은 내가 뭐 알바 쓰는 게 아니 직접 고용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맹 물류가 아닌 직영 물류에 쉽게 네. 말하면 내 거니까 예. 사실은 예. 내 거인 경우에는 초반에 그러니까 수량이 작을 때는 비효율인데 네. 많으면 많을수록 물류량이 많은 많을수록 효율이 좋아져요. 그래서 외주라고 해서 꼭 싼 건 아니고 예. 이 물량이 많을 때는 그렇죠. 외주가 아니라 내재화해야 싸진다. 물류회사 먹을 이익 내가 먹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다 아는 거나 물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배송을 모신 말씀 없습니다. 외주하는 비율을 늘렸어요 쿠팡이? 그 부분은 사실은 확인할 수는 없는데 네. 그 늘렸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투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지금 한 물류 창고가 예, 한 100개 이상 전국에 된다고 보기 때문에 크진 않다고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처음에 쿠팡이 적자가 나는 건 이해가 된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좀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 뭐 좀 좋아지는 교회 경제 게. 이런 게 있어서 흑자 전환하는 거다. 너희들 사업을 모르는구나. 원래 사업이 그런 거야. 한 20조 뭐 한 정도 되면 될 걸? 네. 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아직 20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나 뭐, 사이즈 크다고 쿠팡이 아무나라는 게 아니라 예. 예. 이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요. 선하게 예. 생기셨는데 아, 네. 그냥 확 찌르시네. 네. 업종의 특성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회사에 네. 따라서 고정비가 중요한 회사가 있고 변동비가 중요한 회사가 있어요. 이제 고정비라 하면 뭐냐? 뭐 인건비, 예. 뭐 시설 투자비, 뭐 어떤 뭐 그 외 뭐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났을 때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정비가 중요한 회사고요. 예. 이제 쿠팡이나 컬리처럼 이제 물건 매출 하나 하나에 이제 재료비가 붙고 운송비가 붙고 그런 회사들은 변동비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은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날수록 비용 같이 따라오니까. 3프로 TV에서는 이런 책상값, 마이크값 이거는 고정비고. 네. PD님들 뭐 인건비나 저희들 출연료도 다 출연료는 변동비겠네요. 뭐 비율로 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료다. 네. 근데 그렇죠, 사실 우리 그렇죠. 뭐 예. 그거에 뭐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방송을 늘린다고 해서 마이크가 뭐 녹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네. 방송을 늘리는데 우리만 하지 않고 자꾸 외부에서 전문가님을 모시면
출연료 출연 뭐 이런 비중은 높아진 건 변동비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매출액 한 단위랑 변동비 한 단위의 갭 차이를 벌리는 것, 즉 변동비 비중을 낮추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쿠팡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효율이 아까 지금 3년도 재무제표 잠깐 보여드리면. 예. 3년도 지금 18년은 그렇다 치고 19년, 20년, 21년 보시면 예. 그 매출 원가율이 똑같잖아요. 똑같다는 말은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이게 사실 효율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뭐야 구매력이 늘어나니까 뭐 매입 단가도 후려칠 수 있을 것이고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니까 매출 단가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물류가 많아지니까 물류 효율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가정을 통해서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최근 3개년도 동안 그 효율은 거의 똑같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똑같은 물류창고 하나 있어요. 근데 100개를 배송하는 것보다 뭐 한 거기서 300개, 400개가 됐다. 그러면 사람을 좀 더 쓰더라도 단가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낮아지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류창조를 네. 굉장히 빠르게 늘렸어요. 네. 근데 원래는 사실은 이제 매출액이 많아질수록 효율이 좋아지려면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막 로봇이 움직여서 그렇죠. 사람은 몇 명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이제 쿠팡은 이제 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제 그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셋업하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요. 예. 근데 고객이 주문은 밀려오니까 지금 물류창고 빨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보다는 좀 사람 중심의 좀 물류창고를 많이 지었다. 아.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효율이 기계면 효율이 나올 텐데 사람이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사람도 그만큼 더 써야 그렇죠.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뒷단에 제 표에도 넣어놨는데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매출액 대비 이제 표 잠깐 보시면 예.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보시면 이 매출액 3년 동안 매출액이랑 3년 동안 인건비를 나눴더니 정확하게 2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장사하고 네, 열심히 그러니까 물건이 늘었네 사람 좀 더 쓰자. 그렇죠. 원래 로봇이면 이제 그게 효율이 좋아질 텐데 약간 그런 차이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정수기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뭐 비즈니스가 있다면. 매출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늘어나죠. 흑자를 안 될 수 있는데 늘어나는 네. 비용의 내용이 뭐 스마트폰을 좋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뭐 노트북을 좀 좋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차를 좀 좋은 걸로 바꿔서 빨리빨리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늘어나도 그래 그거는 뭐 어느 날 없어질 게 아니다. 네. 근데 영업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저는 냉커피를 하루에 10잔씩 먹어야 되겠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내일 두 배로 팔면 아이스크림 두 배로 먹을 거야? 네. 그냥 팔지 마. 그런 거 맞습니다. 상황이죠? 결국은 그런 얼마나 이제 매출 한 단위당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좀 크게 얘기하면 한국의 특성이기도 해요. 왜요? 그게 한국이랑 무슨 상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율이 늘어나고 매출 단가도 올릴 수 있고 다양한 이제 좀 지배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미국의 아마존은 그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마존이 지배했으니까. 근데 한국은 아마존이 지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쿠팡이 지배하지 못하고, 쿠팡, 네이버, 뭐 네, 신세계 네. 이마트, 뭐 다양한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가격 결정권을 가져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좀 진득하게 투자할 수 없이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투자를 한꺼번에 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네. 쿠팡의 경우 이제 아까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만큼 인건비도 그대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걸 텐데. 네, 맞습니다. 다른 뭐 예를 들면 쓱닷컴이라든가 뭐 다른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보다도 쿠팡이 더 매출 원가가 효율화가 잘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건데 아직 아마존 같은 그런 뭐 50% 이렇게 완벽한 점유율을 그래. 못 가져서 그런 건지. 성장기에는 그럴 수 있지. 너무 좀 그렇게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런 질문이네요. 네, 업종의 특성에 따라 조금 이게 또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요. 예. 쿠팡은 이제 물류 서비스 이제 물류 경쟁력을 핵심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부분의 이제 매출액을 자기의 직영 매출로 하고 있습니다. 직매입 매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 사 와서 예. 내가 파는데 말씀하신 뭐 G마켓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네. 뭐 이마트가 됐든 그런 업체들은 자신들이 재고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그러니까 진짜 서드 파티로 네. 서드 파티로 오픈 마켓 매출만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매출 하나당 들어간 재료비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곳은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이제 더 약간 더 어려운 회사가 이제 이제 비교해 보면 컬리거든요. 컬리 네. 같은 경우는 신선 식품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오픈 마켓 매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다식 매입해야 되는. 네, 왜냐하면 써 이제 먹는 거니까 유통 기한이 있다 보니까 먹는 예. 건 사실 직매입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니네들이 팔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래야 또 퀄리티 컨트롤이 되죠. 네. 그래야 퀄리티 네.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컬리 같은 건 거의 대부분이 직매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어떻게 보면 쿠팡보다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숫자가요? 그 매출 뭐 영업이익률 매출원가율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는 재료비만 매출원가에 집어넣고 있어서 아~ 네. 운송비는 또 판관비로 또 내려서 표시하고 있긴 한데 결국은 아. 그래서 봐야 되는 이익률 영업이익률이 훨씬 이제 쿠팡보다 안 좋아졌죠. 더 적자가 더 적자 영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왜냐면 물류 효율이 안 나온다. 왜냐하면 이제 그 콜드체인을 통해서 물류비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고 예.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폐기도 해야 되고 뭐 관리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레벨이 높은데 근데 그런 숫자를 보면 네. 쿠팡한테 질문해도 그렇고 컬리한테 질문해도 그렇고 누구한테 질문해도 우리 지금 투자 중이야 네. 투자 중이니까 당연히 비용이 더 들지 지금 애 책상 사줬어 지금 오전부터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길래 근데 당연히 그럼 얼마나 기대감이 크니 네. 조금 기다려봐 네. 지금 우리 투자 중인데 벌써 흑자 내라고 하면 내면 낼 수 있다? 책상 안 사주면 되지? 근데 사야 되잖아 그 얘기 하더군요 네. 그걸 이게... 어떻게 구별하죠? 그러니까 투자 중이니까 믿고 기다려야 되는지 네. 예. 이게 이제 이거는 뭐 늘어도 안 되겠어 하는 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 사실은 상장사냐 상장사가 아니냐에 따라 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상장 네. 이제 상장사가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이면은 매출액이 늘어나고 볼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추가 자금을 넣어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요즘은 엄청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예. VC나 뭐 PE들이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쿠팡은 이제 작년에 상장을 했단 말이죠. 예. 더 이상 이제 세컨 찬스가 없어요. 이제 상장하고 들어온 자금으로 한 번 더 왕창 들어왔어요. 네, 예.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해야 되는 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받은 이제 종잣돈을 가지고 과연 이거를 까먹지 않고 내가 앞으로 벌어 나갈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 현재 구조상 이 속도로 가다 보면 지금 뭐 쿠팡 같은 경우는 4조 이상의 현금이 있는데 예. 보통 이제 현재 까먹는 속도는 1년에 한 1조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아 대충 한 3년에서 4년, 5년 3-4년 네, 3-4년 정도 이 정도의 속도에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3-4년 정도 아니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상장사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그 안에 반전을 이뤄야 되는데. 아, 그렇지. 지금 뭐 투자를 더 하기 때문에 적자라는 건 알겠는데. 네. 이제는 언제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이 어디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럴 거면 상장을 늦게 하든가. 그렇죠. 아. 왜 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형이 맞는 말 같은데? 네. 되게 맞는 말 같네요. 와. 아, 그게 불안하다. 네. 아무래도 현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지금은 다 예를 들면 쓱닷컴이니 뭐 다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물류센터도 네. 요즘 뭐 서로 경쟁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고 네. 퀄리도 짓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쿠팡이 4조의 현금을 땡겼어요. 네. 다른 데 비해서 더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자금력이 아니면 다른 데가 더 많습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만 열어보면 딱 그 네. 현금 잔액만은 쿠팡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땡겼으니까. 예. 뭐 근데 그렇지만 이마트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1조 원 정도의 현금이 있는데 예.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네이버는 원본 사업이 워낙 빠방하다 보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1년에 영업이익 1조 원씩 가져와요. 곳간이 자꾸 채워져. 예, 예. 굳이 뭐 커머스에서 뭐 내가 소진하면서 달려도 뭐 시간은 충분하고요. 예. 이마트도 마찬가지. 이마트 유형 이제 부동산 자산이 한 10조 원 정도 있거든요. 예. 그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현금화 하면은 얼마든지 돌릴 수 있고 오프라인 베이스에 있는 이마트에서도 역시 영업이익을 1년에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가져옵니다. 예. 즉 곳간이 채워지고 있는 기업과 곳간이 비워지고 있는 기업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쿠팡이 4조 원 있다고 해서 그게 맞냐? 라고 하면 약간 갸우뚱한 거죠. 확실히 뭘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럼 쿠팡이? 네. 그래서 이제 아니 방금 네. 그 말씀은 현금이 4조가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아직도 지금 이 이커머스 시장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네. 압도적인 위너가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쿠팡은 계속 까먹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쨌든 곳간이 채워지고 있어.
그럼 거기서 경쟁을 이길 수가 있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놈이 죽어야 내가 이렇게 나머지 남은 사람이 싹 다 먹는 시장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되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쿠팡이? 그렇지 불리하긴 한데 이게 한국적 특성이라고 하신 거죠? 아, 뭐 그래 그렇죠. 이제 경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인 거죠. 닭다리 하듯이 이제 달려가지고 누가 자빠지냐 이제 싸움인 건데. 예, 예. 이제 쿠팡이 유리한 점은 확실히 이제 성장률에 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훨씬 우월한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예. 결국은 이제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새 회사가 대략 한 시장 점유율 15% 정도를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해요. 예. 물론 워낙 다른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가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냐라고 했을 때는 대략 업계에서는 30에서 4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한 놈이 나와야 된다. 네, 이커머스에서 30% 하면 그 정도면 좀 이제 지배력 있는 사업자가 아니냐라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쿠팡은 한 15%, 14% 정도 하고 있으니까 네. 더더욱 빨리 성장해야 되는 거죠. 더블을 해야 되네요 지금보다. 그렇죠. 더 많이. 누가 죽어야 되네요. 누가 죽어야, 죽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네. 죽겠냐? 약간 이제 고민이 되죠. 돌아보니까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네. 나 뭐 죽을 이유 없죠. 예. G마켓 11번가 뭐 이런 네. 거 죽지 않을까? 아 근데 G마켓 11번가도 이제 이마트가 인수를 했으니까 신세계가. 예. 예. 그러면 사실 거기도 이제 뒷배가 빠방하단 말이죠. 이 부동산들과 이미 오프라인에 깔려 있는 이제 물류들이 있기 때문에. 쿠팡이 제일 가난해. 사실은 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원래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캐시카우가 있냐 없냐는 사업에서 너무나도 큰 차인데 네. 아무래도 쿠팡은 딱 요거 하나 하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이커머스 하나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돈을 벌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네. 회계사님 1분기 그 보도된 걸 보니까 네. 쿠팡에서 이렇게 우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대표적으로 내세운 게 커머스 부분에서 에비타가 흑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했잖아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게 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던데. 커머스 에비타? 네. 커머스 에비타가 네. 흑자를 처음으로 기록했다. 네. 표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부문이 있고 신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에비타라고 함은 뭐 보통 영업이익이랑 거의 비슷한데 네. 영업이익에서 현금 안 나가는 비용을 뺀 영업이익을 고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놈은 네. 회계상 비용인데 현금은 실제로 안 나가지는 비용이에요.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현금은 이미 물류창고 지을 때 다 썼어. 예. 그러니까 지금 감가상각비라고 비용이 돼 있긴 하지만 현금 나간 비용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간 건 아니고 네. 회계적으로 나간 예를 들면 물류센터 같은 거. 그렇죠. 예. 옛날에 이제 현금 다 냈으니까 예. 그건 예. 회계상 비용이고 예. 플러스 이제 주식 보상 비용. 이제 네. 이제 직원들한테 주식 보상하는 거는 예. 신주 발행해서 하는 거니까 회계상 비용이긴 한데 캐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뺀 것을 이제 쿠팡에서는 에비타라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커머스랑 신사업 부문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가 그동안 에비타 기준으로도 이제 플러스가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에비타라고 하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에요. 예. 영업에서 그 회사가 이커머스라는 영업에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점이 있을 때 네. 드디어 우리가 빵원보단 많다. 사실 미미하죠. 사실은 미미한데 이제 물류센터 다시 지을 일 없거나 네, 직원들 보너스 갑자기 줄 일 없으면 네. 이제는 흑자가 이렇게만 가면 흑자야. 그렇죠.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너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상황에서 네. 서광 정도 비춰준 거죠. 아 이제 서광이 조금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제 기사를 한 거죠. 근데 이거 의미 있는 건 네. 아닙니까? 사실은 이 정도 숫자로는 I'm still hungry죠. 배고프죠. 사실은 왜 그래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추세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로는 아직은 좀 부족해요. 이게 1분기, 계속 2분기, 3분기 올라가면서 이게 진짜 구조적으로 개선된 건지 단기적인 이벤트로 개선된 건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됐다. 확인이 안 되죠. 회계사님은 기본적으로 쿠팡을 의심하시는군요. 제가 쿠팡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정말 우수 고객인데요. 쿠팡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저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기업을 분석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회계 감사를 예. 한 10년을 했었거든요. 예.
숫자를 보면 대충 기업의 상황들이 얼추 보여요. 네. 그랬을 때 아 이런 이제 숫자를 보다 보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쿠팡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그럼요. 제가 이제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이 씹는 재료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쿠팡은 어떻게 보면 그 성장률 측면에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기업이긴 한데 예. 이제 구조적 이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죠. 성장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사실은 아마존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잠깐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런 구조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물류 혁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유료 회원이 자꾸 늘어났어요. 네. 그 다음에는 시장 지배력이 강해졌죠. 예. 여기까지는 쿠팡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장도 시장 지배력 아주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오픈마켓 판매자가 확 늘기 시작했어요.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네. 직영 매출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비중도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 가서 나 장사할게. 네. 그렇죠. 왜냐면 고객이 다 거기 있으니까. 아, 그 말은 아마존 외에서는 장사할 데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이 아마존에 이렇게 뭐 물건을 팔긴 싫은데 그래도 입점은 하고 싶어. 이런 공급자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도 대신 배송은 내가 돈 줄게. 아마존 네가 해 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풀컬 필필먼트 예. 서비스라고 하는데 예. 배송도 야디네 잘하잖아. 야, 쿠팡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쿠팡은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제 하고 싶은데 예. 하고는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제 뭐 CJ 뭐 CJ라든지 물류가 너무 다른 데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아, 그냥 나 네이버 가서 장사해도 돼. 예. 네. 왜냐면 아. 야 CJ가 더 싸더라. 니네는 좀 비싸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입점 업체들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한다든지 오픈마켓 입점을 한다든지 예.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 열심히는 하는데 경쟁자들이 안 죽고 계속 나타나니까 그렇죠. 결국은 시장 점유율이 네, 쿠팡밖에 시장이 쿠팡밖에 안 남아 있어야 예. 입점 업체들이 오픈마켓으로도 팔고 물류도 예. 나한테 맡기고 플러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돈도 막 빠방하게 벌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그 대단한 물류 창고를 만들면서 생긴 어떤 그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쿠팡도 그런 걸 만들고 싶었으나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을 빨리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로보틱스 뭐 자동화보다는 약간 사람을 때려박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됐고 아. 경쟁자를 의식해서 급하게 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계를 좀 잡지는 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쿠팡이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인건비를 넣건 로봇 대신 일단 급하니까 사람부터 써 하더라도 네. 점유율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었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원래 계획대로는 정말로 내가 상장 이후에 정말 롱텀으로 잘 되기 위해서면 지금쯤 뭐 한 30%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서 야 이제 공급자들이 이제는 쿠팡 아니면 팔 데가 없다. 소비자들이 다 쿠팡에서만 습관적으로 산다더라. 네. 그렇게 해야 오픈마켓도 올라가고 풀필먼트 서비스로 배송 서비스 매출도 늘어나고 다양한 어떤 다각화가 가능한데 예. 이제 지배하기엔 조금 애매한 이제 점유율이다 보니까 추가 수입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율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거죠. 아... 왜 우리나라는 하나가 못 먹고 그 좁은 국토에서 다 나눠 먹습니까? 미국은 그 넓은 국토에서 나눠 먹어도 될 만한데 아마존이 다 먹고 이유가 네. 뭡니까? 그 이유 일단 시장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은 그래도 아마 3억 명 되니까 네. 이제 야 돈을 한번 몰빵해서 야 진짜 초거대 물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큰데 예. 한국은 약간 애매한 사이즈 크긴 큰데 예. 내가 막 10조, 20조, 막 100조 투입해서 뭔가를 해보기에는 시장이 살짝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집중화되지 않고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이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약간은 춘추 전국시대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은 또 넓어서 진짜 아마존 외에는 물류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배달합니까? 그 그쵸. 넓은 땅에서. 다른 택배 시키면 일주일 걸리는데 아마존 이틀 걸리거든요. 네. 하와이에서 시켜도 이틀 걸리니까 그거를 사실 다른 업체가 따라갈 수가 없죠. 네. 규모로 만들어진 독점이다. 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크군요. 그럼요. 오늘 알았습니다. 네. 아, 우리나라도 되게 큰 줄 알았어요. 가봤어야지. 아 그래요. 아 전체적으로 애매하네요. 그럼. 야, 그래서, 최근에 네. 이것도 있었잖아요. 그 로켓
구독료를 올렸잖아요. 네. 그 효과가 조금 반영된 게 있어요? 지금 1분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900만 명이거든요. 회원, 네. 로켓 와우 회원 수가 900만 명인데 네. 작년 12월에도 900만 명이고 올해 3월에도 900만 명이에요. 아, 그건 별 변동이 없군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예. 구독료를 올린 거는 신규 유저한테만 작년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는 아. 사실 별 차이가 없었고 아. 6월 이후, 그러니까 한 3분기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숫자가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크냐. 그게 네. 이제 2,000원씩 올렸, 2,090원씩 올렸는데 네. 900만 명 곱하기 뭐 2,090원 해서 12개월 하면은 한 2,000억 정도 나오거든요. 예. 한 분기당 한 500억 정도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회사가 지금 영업 적자가 뭐 지금 뭐 몇 이제 5,000억 뭐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네. 뭐 3,000억, 5,0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분기당 한 500억 정도의 임팩트 그러면 사실은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중요한 건 아니겠네라는 좀 분석이 가능하죠. 아까 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줄지 않는 게 걱정이다. 네. 본질이다 말씀 주셨는데 매출을 1조 원 할 때 그럼 인건비는 2천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8천억이 이제 물론 그 안에는 제품 구입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인건비를 제외한 이익단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건데 네. 매출이 10조가 되면 네. 인건비는 2조잖아요. 그럼. 네. 나머지는 그럼 8조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중 자체도 낮아져야 되나요? 결국은 이제 이 비율이 그 뭐라 그러지? 재료비 비중이 70%고 이제 물류비 비중이 14%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조 인건비를 해도 7조가 이미 재료비로 자꾸 빠져. 남은 건 예. 1조인데 1조로 예. 사업을 하기에는 이 회사의 규모가 너무 큰 거죠. 재료비로 나가는 게 이미 있으니 예. 결국은 인건비 줄여야 되는 게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이다? 아니 그건 핵심은 또 아닙니다. 핵심 뭡니까? 핵심 예. 뭐냐면 예. 구조적으로 현재 한국의 이커머스에서는 구조적으로 돈 벌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는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예. 매출 단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남들이 파는 거 그대로 똑같은 가격으로 최저가로 맞춰야 되고 비싸게 못 판다. 네, 원가도 사실은 뭐 A업체 B업체 난립하고 있다 보니까 예. 더 싸게 사올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럼 그 구조에서 그러면 재료비 70%는 건드릴 수 없는 상수입니다. 그러면은 아하. 만약에 뭐 물류비가 그러면은 매출 원가 중에 14%라고 했는데 네. 열심히 줄여요. 막 로봇도 쓰고 모두 쓰고 해서 줄여서 14%가 한 10%로 줄어든다.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인데 예.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그래봐야 한 0에서 1% 정도 될 거거든요. 갈 길이 멀죠. 결국은 추가 사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커머스 구조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구조 특히 직접 물류를 사와서 판매하는 직영 매출 구조에서는 네. 이익을 가져가는 게 영 쉽지가 않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만 원에 팔던 거 12,000원에 팔아야 이익 나는 거지 네. 계속 만 원에 팔 생각하고 네. 이걸 저걸 줄여봐야 줄일 게 없다는 거네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 매봤자 이게 시장이 좀 이렇게 이익 날 수 있는 구조나 그럼 다 나한테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은 네. 지금 예를 들면 인건비를 많이 쓰는 비효율적인 물류 창고인데 네. 그걸 로봇으로 막 바꿨어요. 네. 그렇게 해서도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게 뜻이네요. 해도 드라마틱하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한 4% 5% 정도인데 예.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할 만한 이익을 가지려면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한 10% 가까이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갭 차이가 한 14, 15%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사람 없이 100% 이제 기계로만 한다고 해도 예. 그거 다 못 줄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어딘가에서는 있어야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픈마켓 매출 플러스 예. 기타 뭐 우리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같은 뭔가 돈 벌어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아마존도 이커머스 사업만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제가 뭐 아마존 재무제표도 여러 해 동안 봤는데 예. 거의 한 0, 그러니까 제로에서 한 5%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래도 남긴 남아요. 근데 매출액이 한 300조 정도 하니까 돈은 아마존 그 AWS에서 네. 주로 벌고 배운다? 그럼 아마존은 AWS만 하지 왜 이커머스 사업을 왜 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가져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예. 이커머스가 좋은 게 뭐냐면 현금이 잘 돕니다. 현금이 잘 돈는 이게 무슨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못 번다며 못 버는 현금 돌아봐야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 예. 적자여도 돼요. 왜 또 갑자기 무슨 반전이냐? 예, 테라예요. 예. 무슨 반전? 요 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재무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예. 지금 이 회사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이 2천억이고요. 매출 채권이라 함은 이제 돈, 외상 매출금 돈. 아직 네. 안 받은 돈 이제 네. 매출 채권이고 매입 채무가 4조 2천억 원이에요. 즉 물건을 샀는데 아직 안 준 돈이 4조입니다. 이게 지금 쿠팡이죠. 네. 쿠팡이 1분기 재무 상태표인데 일반적인 회사면 매출 채권이랑 매입 채무랑 쪽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물건을 사서 물건을 팔았으니까 네. 이익률 뭐 10% 20% 말고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회사인데요. 네.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받을 돈은 뭐 현금 결제 내지는 카드 결제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돈이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매출 채권이 작은 거고요. 줄 돈은 줄 돈은 두 달 반 정도 후에 줍니다. 저 말은 내가 이미 돈이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는 뜻이네요. 네,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자꾸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입채무랑 매출채권이 갭이 자꾸 멀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 그게 내 안에 통장 잔고로 남아있기 여기 때문에 여기 흘러가는 시간이 여기가 머무는 시간이 있는 거군요. 자꾸 이제 머무는 내 주머니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뭐 5천억 1조 적자 쳐도 그걸로 메꾸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잘 돌리면 안 됩니까? 그걸 잘 돌려면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 잘 돌리는 걸 폰지라고 해요. 근데 그 또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그게 이제 예. 기업 가치 산정할 때도 그걸 이제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네. 기업 가치 산정을 할 때도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려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거든요. 예. 아마 쿠팡도 공모가 산정할 때 그 부분을 고려를 했을 겁니다. 아. 근데 그런 제가 폰지라고는 했으나 그런 형태의 수익 모델을 갖고 비즈니스가 있는 엄청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많아. 네. 많아요. 네. 그게 상 뭐 도서 상품권 그것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물러가 돌려봤다가 나중에 주는데 네. 여기 머무는 시간이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잘 운용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수익이 된다. 예. 뭐 상조업체 뭐 그런 회사도 그렇고요. 뭐 미리 받아놨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쓰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알던 업체 중에 그러니까 그 외국 기업인데 이런 물론 그 회사는 망했어요. 근데 어떤 서비스가 있었냐면 땅이 넓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뭐야 아마존에 주문해도 시간이 며칠 걸리잖아요. 네. 빨라야 이틀, 뭐 늦으면 일주일 이렇게 걸리니까 마트를 직접 가는데 난 너무 귀찮아. 네. 그러면 앱으로 주문해요. 그럼 동네 앱으로 주문하면 걔가 대신 장을 봐가지고 그 앞에 서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이렇게 차로 가면 트렁크만 열면 그냥 딱 넣어줘. 근데 서비스가 무료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자기 인건비가 들어서 대신 장 봐주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차 맨 있으면 뒤에 열어서 넣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게 왜 무료냐? 왜냐하면 나는 돈을 이 앱에 결제하고 이 앱은 마트에 결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는 동안 자기가 운용해서 그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흐르는 중간에 잠깐 네.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식으로 돌려서 그 서비스 필요하겠다. 소비자한테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 사업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존도 물론 아마존은 두 달 있다 주진 않습니다. 아마존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예. 어쨌든 받을 돈 빨리 받고 줄 돈은 늦게 주는 구조가 매출 예. 성장할 때는 우리 현금 흐름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주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한 어떤 유리함이 있는 거. 아마존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한 300조 정도 되니까 예. 수중 안에 머물러 있는 현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로 뭐 이것저것 하는 거죠. 쿠팡도 어떻게 시도하면 안 되나?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네. 수익률 개선이 안 되고 어느 일단, 정도 그래도 네. 흑자가 나야.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적자도 적당한 적자여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적당한 적자는 2020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네. 19년, 20년까지는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적자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괜찮았는데 예. 21년이 꺾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상장할 때만 해도 21년에 이제 작년 초에 상장할 때만 해도 네. 아, 이 회사가 3년 동안 이런 이제 적자 폭을 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예. 요 추세대로 가면 이 회사는 흑자 전환하고 해피엔딩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확 꺾이니까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줬다 뺐으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예. 흑자가 될 줄 알았는데 역행했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폭락한 거죠. 이야, 그러니까 큰일이네. 이른바 알바를 좀 해야 된다. 다른 걸로 돈을 벌어 지금 구조에서는 네. 아마존의 AWS 하듯이 네.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나 네. 자기 사업하고 전혀 무관한 알바 하면 그건 또 다른 사업이니까. 그렇죠. 아마존도 어차피 쇼핑몰 운영하려면 사와야 되는 서버. 크리스마스 때는 이 오는 접속자 다 받아내야 되는 이 서버. 다른 시즌에는 남으니까 이걸로 AWS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 업과 시너지가 있는 뭔가. 저기 어떤 채팅창에 어떤 분이
쿠팡 보험을 해라. 쿠팡 보험. 어쨌든 현금이 잠깐 머무니까. 근데 선생님 이 앞으로 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한 2% 포인트 정도 더 올리면 지금 쿠팡이 지금 갖고 있는 남의 돈이 몇 조라고요? 4조 4조 정도 됩니다. 4조. 그럼 네. 단기 금융시장만 돌려도 기준금리 정도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한 1%를 올릴 때마다 400억씩 더 쿠팡이 먹는 거니까 네. 한 2%나 3% 올리면 그것만 해도 한 1000억이 넘으니 네. 괜찮네요. 뭐 괜찮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사실 뭐 본업에서 적자가 1조 정도 되니까 아. 또 네, 사실은 이제 원발의 오줌누기 정도의 느낌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래서 아마존을 분석할 때 마지막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아마존이라 쿠팡을 분석할 때는 네. 이제 아마존에는 제프 베조스라는 창업자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사업을 많이 이끌었잖아요. 네. 이제 아마존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제일 앞단에 주주 서한이 있습니다. 네. 쉐어홀더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이슈가 이거고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숫자는 이거니까 내년에 이걸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제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해가 되면 그걸 이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신뢰할 만하죠. 아, 저 사람이 핵심이 뭔지 알고 예. 나아갈 비전들을 잘 그리고 있구나를 믿으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쿠팡은 사실은 제가 요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표 이제 쿠팡의 4분기 실적 보고할 때 있었던 이 PPT거든요. 네. PPT를 보시면 지금 20년, 21년에는 이제 에비타 마진 롱텀 타겟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에비타 마진 이게 영업 적자가 한 3%에서 4% 마이너스 4% 네. 정도 됐는데 롱텀 타겟으로는 한 7에서 10% 정도 될 거라라고 이제 실적 보고할 때 이제 표를 보여줬는데 네. 어느 내용을 찾아도 지금 갭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사실 마이너스 4에서 10 되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예. 어떻게 갈 거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롱텀. 아. 롱텀은 사실 마법의 단어인데 이 회사는 롱텀을 하기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회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3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지금 추세로는 남았는데 네. 롱텀까지 우리가 이 회사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럼 롱텀을 가더라도 어쨌든 구체적인 증거, 근거, 현재 숫자와 앞으로 개선해야 될 포인트를 지목을 해줘야 이 회사가 그럼 제가 저 회사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네. 알아야 사실 주주 입장에서 안심이 되는데. 그럼 회계사님은 쿠팡의 최고 경영자와 경영진들조차도 야 이거 우리 어떻게 이거 흑자 전환하는 거냐? 네. 너도 모르겠지? 야, 형도 모르잖아.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공개를 안 하는 걸까요? 둘 다죠.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아마존을 벤치마킹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네. 가장 비슷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네. 미국에서 야 저기 K 아마존이라고 해서 상장을 했는데 네. 말씀하신 걸 그 이후에 이제 수익화 단계, 이제 네. 효율화 단계에서의 약간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게 아하. 이제 21년 실적과 최근 이제 실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열심히 주장하는 게 쿠팡 이츠거든요. 쿠팡 이츠 예.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사람들 배달 엄청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라고 예. 예.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현금 자본 괴물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한 형제들도 돈 못 이제 배달의 민족도 현재 돈 못 벌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국내 시장 환경상 그 배달 시장의 헤게모니가 배달원한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달원이 귀하거든요. 수요자는 많은데 주문은 네. 주문량은 밀어 터지는데 네. 배달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배달원에 대한 이제 피가 자꾸 올라. 서로 경쟁적으로 월급 많이 줘야 우리 쪽으로 오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배달원이 가져가는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천국이네. 화이팅. 플랫폼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자꾸 줄어들어요. 아하. 배민도 적자예요? 배민도 적자입니다. 야, 유니콘 중에 흑자가 뭐야? 어디가 흑자야, 그럼 유니콘 중에? 무신사. 무신사. 네. 무신사 흑자요? 네, 무신사 흑자입니다. 무신사가 훌륭하구나. 네. 그래서 무신사만 흑자예요. 지금 우리 말고 많이 알고 있는 수많은 그 플랫폼 기업들 중에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야놀자도 살짝 흑자고요. 야놀자와 예. 무신사 정도. 무신사는 많이 흑자, 야놀자는 살짝 흑자. 예. 이 정도의 느낌이고 결국은 이제 유니콘들이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시험의 시간들이 이제 심판의 시간들이 오고 있지 않나. 점점. 네. 적자 문제 때문에. 야, 큰일이네요. 이게 그 아마존처럼 웹 서비스 할 수도 없고 쿠팡은 OTT도 했는데 OTT도 잘 안 되고. 3년 초과죠. OTT도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료 멤버십 회원을 이제 많이 끌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근데 그걸 통해서 많이 끌기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해야 네, 되는데 네. 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사정이 그렇게 여유 있다 보지는 않다 보니까 OTT도 크게 확장을 못 하고 있죠. 그냥 상태 유지 정도만 하고 있다.
주현영 기자를 전속으로 딱 묶었어야 되는데. 네, 뭐 그 주현영 기자는 굉장히 잘 발굴을 잘 했는데, 네. 그럼 추가적으로 사실은 사람들은 컨텐츠 소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예. 계속 부어야 되거든. 컨텐츠를 위해서 막 돈을 막 이제 다양하게 부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효과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야, 재밌네요. 오늘 쿠팡 칭찬 좀 해주시는 거예요. 나 쿠팡 약간 불쌍한 야, 생각이 든다.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네. 지난번에 어디 뭐 골프전 갖고 오시길래 김선 대표님은 골프전 오늘, 엄청 오늘 좋다고. 골프전이 혼나라? 그러나 싶었는데 좋다고. 그런데 오늘은 또 쿠팡은 그러면 세무사님, 아 회계사님은 쿠팡의 최고 경영자로 만약에 영입을 했다. 네.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해봐라. 라고 해서 영업하면 뭘 어떻게 좀 해보실 계획입니까? 사실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나왔어. 빨리 맞죠. 빨리 맞죠. 실현 가능성과는 이제 약간 다른데요. 예, 빨리 맞죠. 네, 일단, 야, 우리 요거 여기서부터 유료로 하자. 유료로. 아, 네,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뭐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네, 못할 것 같고. 야, 이게 진짜 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용 나가는 부분을 막아야 돼서 예. 결국은 생존 가능 기간을 늘리는 게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을 아껴라. 네. 과조를 가지고. 어떤... 아, 지금 4년 만에 죽으면 끝난 큰일 난다 이거. 그쵸. 일단 더 10년 버텨야 된다. 10년 이상 할 수 있든, 그러니까 버텨서. 일단 버텨보자. 네. 약간 이제 효율 있게. 비용 어떻게 줄이지? 1번 직원 월급을 깎아라. 일단 쿠팡 이츠를 그만해야 되고요. OTT도 그만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서비스들. 불필요한 서비스. 돈만 나가고 미래에 돈 벌 것 같지 않은 서비스들 쳐내면 그래도 거기서 몇천억은 건질 수 있을 거다. 야. 그리고요 또. 일단 네. 그러면서 일단 시간을 벌고 네. 시간을 벌면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물류 효율성을 이제 높이기 위한 작업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거든요. 물류 효율을 예, 높이는 게. 예, 예. 시간 이제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을 이제 꾸준히 해서 그 앱 개발 네, 개발 쪽.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연착륙. 그러니까 더 이상 속도 경쟁 그만하고 예. 이제 사실은 세 가지 안 중에 제일 하책이긴 한데 가능성은 제일 높은 방법이고. 물류 효율을 높여라. 네, 물류 효율을 높여. 예를 들면 뭘 어떻게 하는 게 물류 효율을 높이는 겁니까? 예를 하나만 들면. 일단은 사실은 아예 이제 공장 물류를 이제 흐름들을 분석을 해서 네. 일단은 공장 하나하나별로 스탑을 해서 비효율적인 동선들을 일단 제거하는 방법. 아니 근데 쿠팡이 의외로 효율적이지가 못하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류 창고가 쿠팡 물류 창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예. 제보가 많습니다. 제보가 많아요. 네.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자동화가 덜 돼 있다. 너무 빨리 가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어떻게 보면은 계획 성장이 빨라서 계획 도시가 돼야 되는데 약간 이제 난개발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시간을 두고 하면은 해봐야 된다. 예, 해봐야 네. 되는데 예. 그러면 100명 투입할 곳 80명만 투입해도 똑같이 돌아가는 동선이 있을 것이다. 네. 또 맞아 하나 하나도 하나 더. 이건 다음에 네. 알려드리시라는 네. 하는 거 아니야? 아마존에 팔아라. 네. 줄여야죠. 일단 그 뭔가 자기 물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비중을 좀 줄여야죠. 그러니까 오픈마켓 비중을 늘리기 위한 수단들을 좀 강구를 해야죠. 아, 자체 비중을 좀 줄여야. 네. 그리고 최대한 이제 좀 효율적으로 타사의 물류를 가져와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최대한 늘리겠다. 오픈마켓 비중과 풀필먼트 서비스를 늘리겠다라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네. 사실은 물론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네. 쿠팡에서 장사하실 분 모이세요. 네. 저희가 팔아드릴 공간도 드리고 배송도 해드려요. 그쵸. 이거 하라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업을 소비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네. 소비자한테만 잘 보이면 우리가 성장할 거야라고 고려해서 그러다 네. 보니까 공급자한테는 굉장히 좀 하드한 좀 가혹한 면이 있었어요. 예. 돈도 늦게 주고 막 물건값도 네. 후려치고 막 굉장히 이제 프렌들리하지 못한 정책을 많이 취했는데 네. 이제는 좀 공급자랑 좀 친해질 필요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어렵구나. 근데 이제 오픈마켓을 늘리면 쿠팡이 자기 돈으로 사온 삼다수가 창고에 있는데 오픈마켓 상인도 저도 삼다수 팔아요 이러면 야 이건 우리는 어디서 뭐부터 팔아야 되는 거냐? 뭐 고객의 그거는 약간 알고리즘은 고객이 선택을 어떻게 이제 제한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할 건데요. 결국은 이제 품목을 줄여야죠. 품목을 우리 좀 이 뭐야 물은 우리가 안 할게. 회계사님. 네. 쿠팡 말고 또 관심 있는 기업 어디 있으십니까?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컬리도 있고요. 최근에는 네. 뭐 어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소카나 뭐 네. 페이스5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양하게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회사 쪽 리스트 들으셨죠? 다 죽었네, 다 죽었어. 회사의 CEO들께서는
이쪽에 연락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서 연락하면 저희가 회계사님이 그 기업은 다루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가차 없으시네. 이재용 회계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인사. 네, 바로 예. 퇴근길 라이브로 네. 이어가고 저희는 7시 45분에 돌아오는데 뭐 가지고 옵니까 오늘은? 오늘은 이철 박사님이 다시. 아, 차이나 중국. 네, 이철 박사님이 막 정말 뭐 폭발적으로 조회수도 많이 나고 하던데 이철 네. 박사님 중국 아직 안 가셨을 때 네. 저희가 최대한 뽑아먹는다. 예, 오늘 보셨죠? 예. 쿠팡도 모르는 이야기를 더 잘하시는 이재용 회계사. 시진핑도 모르는 중국 이야기를 더 잘하는 이철 박사님이. 예. 45분에 나오십니다. 그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